돌았네. 해성재텐 오늘은 만우절 꽃묘 꽃묘회 지혜 씨와 연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익명 김님 거는 연희 씨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에 신입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성격도 밝고 업무에 적극적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딱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오른발을 왼 무릎 위에 90도 각도로 얹어서 발목을 덜렁덜렁 흔들면서 일합니다. 하루는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려니 다리가 많이 불편한가 봐 라며 돌려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신입사원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대로 업무를 보더라고요. 사무실에는 후배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이 잔뜩 계신데 막내 사원이 90도로 다리를 꼬며 일하는 모습이 불편한 저 꼰대인가요? 이 자세구나. 막내 사원이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다. 머리 아파. 이미 발목 잘라버렸어요? 아니요. 오빠! 너무 무서운 말! 이미 발목 나갔어요? 아니요. 그럼 뭐죠? 머리 아파. 다리는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저 다리 떠는 건 별로 안 떠요. 복날아간다는 말 많잖아요. 그 정도로 약하게 얘기한다? 다리 떨지 마. 복나가 다리 떨지 마. 그럼, 처음에 이러죠. 그럼 무릎 위에 발목 정도 걸쳐놓고 있는 그 꼰다리. 그 정도는 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사무실에 뭐 부장님도 계시고? 그럼 뭐 지가 욕 먹겠지. 넌 아니야? 연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별로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친하면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무릎 이렇게 옮겨줄 것 같아요. 무릎을 옮겨준다? 네. 그냥 친하면! 친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발목이 걸려있는데 내린다고 이렇게? 네. 뭐해? 이렇게. 이 발목에 걸쳐있는 거를 내려서 근데 이렇게 막 강압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 같으면 그냥 이러고 그냥 무릎 올린 거를 잘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 내리라고? 근데 연희 씨는 이거를 눌러 이렇게 그냥 그런 느낌 살포시 꼬아버리는 당한 사람 정말 웃기겠네요. 절대 안 꼬일 것 같아 그러면. 근데 안 친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친하기 때문에 네, 슬쩍 이렇게 네, 이렇게 포개준다.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안 돼. 네. 이렇게 멘트까지 섞어서. 야, 이 신구 꼰대 해결 방법들이. 와. 그래. 혹시 뭐 이렇게 더 눌러서 거의 줄이를 트는 느낌? 그러니까 거의 막 이렇게 그냥 이제 살포시 눌러준다. 눈치만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니 너무 웃기네. 더 눌러버린다네. 남다르다. 이걸 눌러버린다 이렇게? 아니. 그거는 줄이 트는 거잖아. 아니.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 무릎을 이렇게 누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희 씨는 이거를 끼워준다고. 덮어버린다고. 예. 와. 권투펀치 진짜 해법 장난 아니네요. 네. 편하게 이렇게. 그래요. 공공연생은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어쨌든 어떻게든 약간 눈치는 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야 진짜 여기 못 알아도 미쳤구나. 돌았네. 그냥 발목 잘라버린다. 아니 착하게. 채팅창에 행동하는 지혜라고 하신 분 있어요. 예. 진짜 너무 웃겨. 어떡해. 너무 웃겨.